당신의 연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IRP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절세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개인형 IRP. 오늘은 퇴직연금 세금 전문가분을 모시고 개인형 IRP의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 이건희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 이건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께서도 IRP는 가입하고 계시죠? 네, 저도 하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선배들이 IRP는 꼭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IRP를 처음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연말정산하면 IRP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형 IRP 어떤 건가요? 네, 개인형 IRP는 개인퇴직연금 제도로 개인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 부담금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연금 수령할 목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 계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라면은 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뭔가 제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뭔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나 쉽게 가입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사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1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55세가 넘는 경우, 그리고 법정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IRP 계좌가 아니더라도 일반 계좌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의무사항이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 적립금을 운영을 하였다가 나중에 연금 수령하는 목적으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군인, 공무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실 때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서 같은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형 IRP는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개인형 IRP 계좌는 저도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1인당 한 계좌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하나씩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전체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연 1,800만 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라면 몇 개의 계좌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A 금융기관에 연금저축 900만 원을 설정해 놓으신 계좌가 하나가 있다. 네. 그리고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B 금융기관을 찾아가셔가지고 연금 한도 900만 원을 설정하시고 IRP 계좌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B 금융기관에서 600만 원만큼 한도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C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300만 원만큼 한도를 설정하셔서 두 개의 IRP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IRP 계좌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도를 조정해서 금융기관별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IRP에 그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 납입을 하게 되면은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제 혜택에는 크게 납입 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 인출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납입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인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만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6.5%만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수령하실 때, 즉 인출하실 때 연금 수령으로 인출하시게 된다면 3.3에서 5.5%만큼 저율 과세로 돈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 이연을 해드리고 인출 단계에서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주 단계별로 알차게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 개인 부담금 말고도 아까 퇴직급여도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받았을 때는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된다면 퇴직자가 퇴직을 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지만 IRP 계좌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찾아가실 때 네.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도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만큼 감면된 세금을 내고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스스로 납부하신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급여를 받았다. 두 가지 모두 인출할 때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IRP 제도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아무래도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납입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단계까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IRP 계좌 언제부터 도대체 찾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일단 IRP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과 연금의 수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만 55세 이후 그리고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금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만약에 한도를 초과했다 아니면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연금 수령이 아닌 연금의 수령으로 연금 수령과는 좀 다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보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연금 외 수령 뭐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내가 해지해서 찾아가게 될 경우 페널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금 수령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만큼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께서 세액 공제를 위해서 900만 원 납입을 하셨다가 13.2%만큼 세액 공제를 받고 계시다가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연금에 수령하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만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이 소득 금액이나 이 급여에 따라서 달리 세액 공제 한도를 세액 공제율을 또 적용받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13.2%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은 16.5% 기타 소득세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좀 혜택을 받은 것보다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있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가지고 인출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샘부사님 저희가 이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유리한 건 알겠는데 이 조금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라도 만약에 목돈이 필요하면은 이 더 이상 해지하는 방법 외에는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해지 말고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중도 인출 사유가 나와 있고 이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않고도 중도의 일부를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해지하는 것보다 중도 인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뭐 물론 전체를 다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도에 인출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중도 인출 시 이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네,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세금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7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는 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7가지 사유가 나타나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다른 것은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법령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 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 인출을 하였는데 주택 구입은 사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 자금을 인출하셨을 때에는 연금 수령이 아닌 연금의 수령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해서 중도를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유는 또 부득이한 사유에도 동일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하면서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시고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어떤 사유로 중도 인출을 했냐에 따라서 이 세금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아,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법이 여러 개 법이 있고 사유도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일반 이제 고객분들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함에도 네. 본인 그 잘 모르고 계시다가 그냥 뭐 해지해서 일시금을 찾아가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영업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우리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IRP 이렇게 관리하면은 정말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다, 뭐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늘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득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세액 공제 한도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에 90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9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적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납입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RP 계좌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셔야지 그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연금 수령을 하시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달라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 작년에 비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 소득 제한 없이 또 확대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기존에 자동이체로 불입을 하다 보니까 이 확대된 세액공제의 추가 납입 금액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도 계실 텐데 그 부분 한번 잘 챙겨가지고 세액공제 확대된 부분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이 개인형 IRP 자체가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보니 이 세액공제보다도 내가 어떻게 납입하고 그리고 잘 운영을 해서 그리고 현명하게 인출해서 단계별로 절세 혜택을 꼼꼼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경남은행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